수십 년 동안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 씨가 부친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박수홍 씨는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검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친형 진홍 씨와의 대질조사 직전에 아버지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. 아버지 박 씨는 흉기로 해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박수홍 씨를 폭행했고 박수홍 씨는 충격을 받아 과호흡 증세를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박수홍 씨의 친형 진홍 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과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 적어도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